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2020년 저소득층에게 기저귀, 조제분유를 지원해드립니다.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영상으로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첫 번째,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? 기저귀,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 계층, 한부모가족 자격 보유 가구를 대상으로 영화별 지원합니다. 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 장애인, 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영화별 지원합니다. 조제분유, 산모가 사망,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, 아동복지시설, 공동생활가정, 가정위탁보호, 입양대상 아동, 한부모 및 영아입양가정의 아동, 산모의 의식불명, 장기간 입원,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, 기저귀는 월 64,000원, 조제분유는 월 86,000원 지원됩니다.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며 카드사별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합니다. 두 번째,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은? 신청기간은 영아 출생 후 만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가능하며 출생일로부터 60일 되는 날까지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, 60일을 초과할 경우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 해 월 단위로 지원합니다. 신청 장소는 읍, 면, 동, 주민센터,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. 신청 장소와 관계없이 최종 지원 대상 판정 결과는 관할 보건소에서 개별 통지합니다. 세 번째, 구비 서류는? 공통 구비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1부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, 주민등록등본 1부입니다. 조제분유 신청은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 또는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, 시설 아동 증빙 서류 등 1부입니다. 저는 물론 기저귀 뭐 분유를 직접 사본 적은 없지만 굉장히 비싸죠. 이 값이 네, 부담된다고 많이 들었어요. 그래서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잘 알아봐서 다 이렇게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굉장히 좋은 제도 정책이니까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정보를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